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 정부 지원책은 무엇인지 이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합동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반장을 맡게 된 정부 합동 대책반에는 통일부를 비롯하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소관 분야별로 입주 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합동 대책반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의 조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과 자금 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부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오늘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합니다. 통일부에서는 담당 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 팀 11명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현장 지원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성공단에는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1,300억 원을 투자해 6천억 원 규모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생산 차질에 따라 거래처를 잃어버리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위험에 처한 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